여긴 사람들도 걸어오지도 않는 데인 것 같은데 이런 데를 우리가 짐승 나오는 거 아닙니까? 호랑이 일본은 엄청 많대요. 노래는 너무너무 대박. 진짜요? 대박. 네 됐어요. 잠깐만요. 지 새끼 공격하면 또 막 됐어. 렛츠고. 렛츠고. 야. 그런 새끼 아니야? 아. 렛츠고. 아니야. 우리 앞을 잡아야 돼. 야, 희한한 게 막. 여기 지금 아. 약간 어, 멧돼지 새끼도 있어. 라이트를 꺼야 되나? 아니야. 멧돼지 새끼도 있어. 대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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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늘 어떤 이런 새로운 경험이에요. 귀곡 산장 체험이야 이 정도면. 이거 진짜. 이 정도면 귀곡 산장 체험이야 진짜. 영화에. 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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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조심. 뭐 또 길 나왔네. 길 나오네. 이건 뭐야 또? 우회전, 우회전. 조금 더 가서. 여기인가? 우회전입니다. 여기서 그 우회전. 우회전.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우회전. 이거 뭐야 또? 그냥 아까 우리 길이 맞는 거야 그러면. 좌회전. 짧게. 아까 그, 거기서. 돌아온 거야 이거. 우와. 산길을. 어마어마한 산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소리 들리십니까? 와, 이 나무들 도착했다는데 없습니다. 아무 아 저기다. 대박이다. 내일 아침에 저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무차가 있네. 불 꺼진 거 아니야? 집주인도 없어. 차가 하나 있네.